레드미 워치 3 액티브. 포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충전 케이블 들어있는 거고요. 시계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스마트워치 전원을 켜시고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미 피트니스 QR코드를 찍으면 미 피트니스가 나오거든요. 이 놈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건강, 운동, 장치, 프로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설정하시고 장치에 이제 여기 보시면 워치페이스 관리라고 있는데요. 워치페이스 관리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용량이 너무 작아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세 개는 디폴트 값이에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두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깔았는데요. 이제 다른 거를 깔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이 오로라 이거를 적용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디스플레이를 제거 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개 이상을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지우고 또 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용량이 너무 작은 게좀 문제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깔린 거 이외에는 뭐 쓰지 말라는 건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까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이 휴대폰에서 설정한 그런 뭐 걸음걸이, 그다음에 배터리 잔량, 그 다음에 뭐 음악, 그 심박수, 뭐 이런 것들, 날씨 이렇게 이게 나오고요. 이렇게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다른 뭐 손전등, 진동, 그 다음에 물기 제거, 이렇게 누르면 물기 제거 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깨우기 켜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정.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손전등이고요. 손목을 이렇게 올렸을 때 디스플레이가 켜지는 거 그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소리 켜짐, 진동. 그다음에 이거는 1시간 동안 켜기, 뭐 항상 켜기니까 AOD 말하는 거죠. 그 배터리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지우시면, 이렇게 쓸데없는 건 지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하거나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건 어느 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앱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날씨, 그 다음에 일정, 연락처, 통화, 그 다음에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를 여기서 이제 눌러가지고 휴대폰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람, 그 다음에 스톱워치, 타이머, 그다음 휴대전화 찾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검색을 누르면 내 휴대전화가 울려서
그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거는 이제 설정, 뭐 디스플레이, 배터리, 뭐 야간 모드, 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야외 달리기, 걷기, 자유활동, 하이킹 뭐몇 가지 더 있고요. 더보기에 이제 보시면 레크레이션 활동, 뭐 구기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칼로리, 얼마나 소모를 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뭐 그런 것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박수, 그거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수면 데이터,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 날씨, 일정, 연락처, 뭐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뭐 기능은 이게 거의 다인데요. 이 시계에 조금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채울 때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막 꾸겨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금 눌린 자국이 있는데 이거 어디 이제 부딪히거나 눌리거나 했을 때 이렇게 조금 그뭐 눌리는 그런 자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랩을 이렇게 끼다 보면은 요게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빼가지고 해봤는데 그것도 역시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시계줄, 그 스트랩 교환하는 거는 갤럭시 워치처럼 퀵 릴리즈로 해서 그 쉽게 뺄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그 편리한데요. 지금 현재 그 마땅히 그 레드미 워치 3 액티브 요거용 그 스트랩이 많지가 않아요, 종류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색깔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은 그 쿠팡 이런 데 들어가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충전은 충전 케이블 자석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찰칵 붙어요. 그래서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예, 컴퓨터로 지금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컴퓨터로 연결한 거나 직접 그 충전기에 연결한 거나 그 충전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되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걸리면 완충이 됩니다. 이상으로 안 보거나 막 올리는 남자, 막 올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